무늬가 되게 귀엽죠?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필요한 코스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무늬는 요 무늬하고 요 무늬 두 가지잖아요. 이 사이에 안뜨기를 몇 코를 넣을 건지는 이제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이 무늬는 3의 배수만큼 코수가 필요합니다. 이 꽈배기 무늬는 3의 배수가 필요하고요. 얘는 겉뜨기 두 코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3코씩 꽈배기를 하려면 3의 배수인 3, 3은 9, 9코가 필요하고요. 저는 두 코씩 꽈배기를 할 거기 때문에 6코를 잡았습니다. 안뜨기는 그냥 안뜨기로 떠주면 되고요. 이거를 저는 두 코씩 꽈배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그재그로 꽈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꽈배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꽈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코는 먼저 떠주고요. 이네코 가지고 꽈배기를 해줍니다. 왼쪽 게 오른쪽으로 가도록 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 거를 아니 왼쪽 거두 개를 앞으로 옮겨놨어요. 앞으로 꼬아뒀고,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이제 무늬가 S자로 이렇게 되잖아요. 꼬불꼬불. 요거 끝난 게그 전단에서 한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꽈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꿀 거예요. 이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자리 바꿈을 한다고 하면 앞에 있던 오른쪽 거를 뒤에다 놓고요. 왼쪽 거를 앞에다 이렇게 교차를 시킵니다. 이거는 두 달에 한 번씩 무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그냥 보이는 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4.5mm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방향, 뜨는 방법은 같은데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안뜨기 두 개는 그냥 떠주면 되고, 아까는 왼쪽 거를 이렇게 깠잖아요. 이번에는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꿔야 돼요. 모양이 그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를 빼서 오른쪽 거를 앞에다가 먼저 꽂습니다. 그리고 왼쪽 거두 개를 뒤로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겉뜨기로 그냥 쭉 뜨면 되죠. 이거의 반복인 거예요. 아까는 두 코를 먼저 떴는데 이번에는 이제 나중에 뜨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왼쪽 오른쪽, 이번엔 왼쪽 방향으로 꼽니다. 오른쪽 걸 앞에 두고, 왼쪽 걸 뒤에 두고. 뒤에 한 단은 그냥 돌아올게요. 뒷면에서는 그냥 떠서 돌아왔고요. 다시 이제 이 무늬만 보고 파악을 하자면, 이 무늬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꼬아졌잖아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렇게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는 방향은 옆에 꽈배기 무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두 개는 떠주세요. 이두 코씩 교차하는 거는 꽈배기 바늘 안 쓰시고 저처럼 그냥 이렇게 빼서 쓰셔도 됩니다. 이게 훨씬 빨라요. 여기도 이제 왼쪽 게 앞으로 가게 먼저 뜨는데, 이거는 그냥 빼서 뜨지 않고요. 여기서 바로 이거를 먼저 위로 이렇게 뜨면 앞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뜨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서 떠주시면 됩니다.